주의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찾아다니고 계십니다. 하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쓰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에 담고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축복하십니다. 병자를 고치실 때도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실 때도 환경을 바꾸어 주실 때에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만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미모나 학벌이나 그 세속적인 그 어떤 스펙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를 찾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나 교회 다니고 십일조하고 그리고 뭐 한 번씩 감독이 오면 새벽기도도 와주는데 내가 왜 믿음이 없어? 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풍랑을 만나봐야 돼요.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삶의 고통을 만나봐야 되고 절망 앞에 딱 서봐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얼마만큼 믿음의 사람인가를 저울질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슬퍼하는 사람, 내가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분명히 우리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매김할 것이고 내가 그 광야 같은 그곳에 홀로 서서 회립바람 속에 내가 휘말려 하늘을 오른다 해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찬송 속에 내가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아멘. 해보자. 키가 뭔지 모르지? D 잡아. 나 두려움 없네. 함께 크게.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육육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소망의 나라에 다시 한 번만 더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 주 예수 지나며 저 흉흉한 바다 물결 앞에 두려워하며 죽을까봐 숨죽여 그 두려움을 삼키고 벌벌벌벌 떨고 있을 때면 그것이 불쌍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것을 적나라하게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쌍해서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음을 보고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6장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23절에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노여움이요 하나님께 실망이에요.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그대로 내버려 두게 만드는 무서운 독약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성으로 살고 지성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성과 지성으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성과 지성은 믿음에 반대되는 거예요. 이성은 이해되어야 됩니다. Understandable 돼야 돼요. 그러나 믿음은 Ununderstandable 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성은 acceptable, 받아들여지는 것인데 이 믿음은 unacceptable, 받아들일 수 없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성과 이성은 모든 시작점이 내게서부터 출발하지만 믿음은 내게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분량의 믿음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메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해발 마이너스 200m 아주 낮은 곳에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헬몬산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요단강면을 따라 쭉 왔다가 갈릴리 바다의 더운 공기와 이렇게 마주치게 되면 돌풍이 부는 것들이 있는데 그 돌풍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난 거예요. 그들은 어부 출신입니다. 노졌는데 익숙했고 뱃머리 돌리는데 익숙했습니다. 자신들은 그 돌풍을 만나 얼마든지 이 풍랑을 이길 거라고 생각하여 밤새껏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외 제자들이 노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탈진되어서 더 흉흉한 파도 위에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주님을 부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돌풍 불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돌풍 불 수 있고 우리 가정에 주님이 계셔도 돌풍 불 수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돌풍 불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풍랑이 일지 않는다. 그는 샤머니즘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다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테스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결혼하기 위하여 예수 믿겠다고 말했던 남정네들이 있어요. 철떡같이 나하고 결혼해주면 교회 다니겠다고 다니는데 이게요 교회는 나오는데 예배를 안 드려. 나 결혼 전에 약속을 지키는 신사야. 그래가지고 교회 딱 나와주는 걸로 집안의 평안을 위하여 뭐 딴 여자 만날 수 있는 뭐 가능성도 없고 이미 물이 가버린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떡하겠나 들어붙어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교회 끌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다는 사람 있으면 오늘 주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3일 전 밤에 그런 남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아내는 열심히 반주도 잘하고 열심히 예배했어요. 4일 전이네. 그러니 내일 애기 낳으러 간다고 만삭이 되어서 50일의 기적 오전 예배를 왔어요. 그리고 그 배를 내밀면서 하나님 이 애기를 축복해달라고 그리고 불릉 튀어놓은 배에다가 손을 얹었어요. 이 애가 내 설교를 얼마나 들었겠어. 내가 손을 얹는데 이거 내가 그냥 꿈이 내는 이야기가 진짜야. 내가 손을 얹으니까요 애기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푹 느끼는 거야. 송아지가 젖발 때 엄마 젖 들어받는 거 보신 분 알 거야. 얼마나 송아지가 송아지 다리가 덜렁 이러는데 이것처럼 배가 꿀룩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덜렁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톡톡톡톡 두드려가 좀 진정해라. 좀 있으면 나 본다. 그리고 나 축복 기도를 해줬어. 그리고 잘 태어났으리 했는데 나는 그 아내는 잘 아는데 남편을 내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신방할 때 한번 봤는데 가물가물 매주 신방하니까. 그런데
이 남자가 왔는데 누군지를 내가 몰랐어요. 전사님 데리고 왔어요. 50일의 기적 밤에. 그 남자는 50일의 기적을 나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남자야. 주일날 한번 와주면 자기 도리 다 했다는 남자야. 그런데 끝나고 난 뒤 이 자리에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 아내의 남자라고 그랬어. 왜 왔어요? 했더니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이가 개복을 했는데 안에서 너무 양수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게 이상이 생길 수 있다고 의사에서 그러고 인큐베이터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탁 그 말을 탁 듣는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확 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아이는 이상 없다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어린 자기 핏줄인 생명을 통하여 이 날라리를 만진다. 아멘. 이 번데기를 만진다. 고난이 그를 물을 굳게 만들었어요. 다음 날도 50일의 기적이 왔습니다. 연합선가대장은 빠지고 있어요. 영상으로 보고 있는지는 모르죠. 웃으라고 하는 소리야. 연합선가대장이 없네. 연합선가대 지휘자. 두 분 하니까 안 웃네. 여러분 잘 들어요. 그 남자를 주님이 그 아이를 통하여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다음 날 신방을 가면서 그 자매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칼칼칼칼 웃는 거야. 자기 애가 인큐베이터 들어가 있는데 양수 먹고 인큐베이터 들어가 있는데 엄마는 좋아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야. 정신 나갔어. 이 딸도 믿고 있는 거야. 하나님 우리 아이 지킨다. 이 아이를 통하여 내 남편 구원시키려고 한다. 아멘. 근데 이 자매는 개복을 했는데 하루도 안 됐는데 막 뛰어다닌다. 의사 선생님이 놀린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회복된다고. 자기만 좋아. 자기 남편은 울고 있는데. 그래서 아 깨달았구나. 아 깨달았어요. 믿음 있으면 웃고 믿음 없으면 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남자에게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 아이를 통하여 풍랑을 일으키는 거야. 아멘. 그래서 그 풍랑을 통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 그래가지고요, 그 남자가 기도, 여러분, 50일의 기적하면 여기 기도 나오는 전쟁이잖아. 이 자리에 앉는 것도 뛰지 않으면 못 앉아. 그런데 그 남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틀 전, 이틀 밤에도. 이게 풍랑의 효과요. 아멘. 따라 합시다. 인생을 항해하다 보면 언제나 풍랑을 만날 수 있다. 아멘. 항해사가 먼 바다를 항해하기 위하여 잔잔한 날 택하여 닻을 올리지만 그 넓은 대양을 항해하노라면 예기치 않는 돌풍 불고 태풍 불어 풍랑을 만날 수 있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남편을 통하여 아내를 통하여 자식을 통하여 사업을 통하여 풍랑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것을 슬픔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풍랑 속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인생을 고해라고 그러잖아. 고통의 바다라고. 그래서 인생은 하루도 쉴 날이 없어요. 여기 가도 쉬고 싶어서 날아오르면 그 안에 여러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하는 노래 있잖아. 내 안에 너무 가시가 많아서 새들이 날아들어 바람이 불면 가스에 찔려 다 도망가고 나도 나를 찔러 나를 괴롭게 하는 거야. 그게 인생의 슬픔이에요. 하나 그러한 고통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하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도 세계 선교하다가 풍랑 만났어요. 일주일을 풍랑 가운데서 죽을 고생을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천재지변에 뭘 당할 수도 있고 여러 일이 있는데 이러한 고통을 통할 때 당할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풍랑 주님이 알고 계신다. 여러분 인생을 살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상실감이 들어올 때예요. 아무도 모르는 슬픔을 나 홀로 겪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나를 도울 이 어디를 가도 없다고 느껴질 때 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삶의 고뇌가
내 힘으로 해결해야만 된다고 느껴질 때, 그때 사람은 슬퍼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주느냐 하면 마귀가 주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넌 이제 끝났어. 너 슬픔은 계속 가져가야 돼. 네 삶 속에는 이제 행복은 없어. 너 돌아봐봐. 너를 도와줄 리가 어디 있니? 너 남편도 그렇지. 네 자식도 무너지고 있지. 인생은 원래 고달픈 거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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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마귀의 소리예요. 그러나 욥은 우리가 감당해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고통을 당하면서 욥기서 23장 1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하시나니. 따라합시다. 내 가는 길을. 여러분 너무 상심에 잠기지 말고 따라할 때는 크게 따라해야 제가 열을 안 받습니다. 아멘. 고백합시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풍랑 한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을 통하여 트라이얼 한다는 거예요. 단련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다듬어져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 자기 교만을 믿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전문가니까 그거 믿고 하다가 죽게 되는 거야. 인생은 내가 이길 수 없는 바람이 있어요. 인생은 내 혼자만의 힘으로 올라설 수 없는 높은 벽이 있어요. 그건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얻고자 하시는 게 뭐냐면 네 재주 버리라. 네 교만 버리라. 어? 네 잘난 버리라. 네 똑똑이 버리라. 날 좀 의지해라. 내가 다 알고 있어. 주님을 믿게 하는 도구가 풍랑이라는 걸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도구 말이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라고 그랬어요? 담대하라. 내가 뭐라고 그랬어? 세상을 이겼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주님 말씀하시면 못하는 거 없어요. 마귀도 통제할 수 있고 자연도 통제할 수 있고 질병도 통제할 수 있고 가난도 통제할 수 있고 여러분의 가문이 흐르는 저주도 통제할 수 있으신 분이 주님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뭐냐?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에 주님이 타고 계셨는데 왜 풍랑 만나 제자들은 두려워했을까? 이게 두 번째 주제야. 우리 교회 다니는데 집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왜 두려움이 짠하게 우리 마음에 자리매김하고 있을까? 지금까지 잘 먹고 살았고 살찔까 봐 두려워하면서도 먹는 염려를 하고 있을까? 제자들이 왜, 여러분 생각해봐요. 주님이 전능하시고 주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작은 일 앞에도 두려워하고 무슨 조그만 말 생겨도 덜덜덜덜덜 떠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못 믿었다는 거야. 이게 비극이에요. 예수님이 같이 살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지척에 계시는데 회개하라. The kingdom is at the hand. 뭡니까? 천국이 손끝에 있다. 주님 우리 곁에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내 삶의 배에 타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풍랑 만나면 두려워합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사실을 지식으로는 인정하는데 가슴으로는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배 태워놓고 막 풍랑만 난리 부순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할 때까지 다 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풍랑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세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못 믿는다는 반증이고, 또다시 그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왜냐?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확신과 근신이라고 그랬어요. 두려움을 주는 것은 내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두려운 마음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 두려움이 생기면 우리의 몸과 영은 굳어져 버려요. 무기력증에 빠져버려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햇살이 비칠 때도 주님 같이 하시고, 비바람이 불 때도 주님 같이 하시며, 짙은 어둠이 대지를 덮어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 빛은 빛대로 일하시고 어둠은 어둠대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디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길거리 홀로 있을 때는 아무 일 없어도 두려워 울고 있지만, 비바람 몰아쳐도 어머니 치마 속에 딱 파묻히는 그 순간에 담대함이 생기듯이, 여러분이 영혼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를 믿고 그분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에 우리 그 어디 있어도 두렵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은 이미 넘어진 거예요. 이들이 왜 두려워했느냐? 주님 앞에 직속 제자잖아. 주님의 음식을 직접 들었고, 주님이 떼어주신 빵을 얻어먹었고, 주님이 행하실 표적과 기사를 눈으로 보았는데 가슴으로 못 믿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와서 얼마나 많이 기적을 봅니까? 말씀을 얼마나 들었습니까? 하나님에 관하여 박사 논문을 쓰더라도 쓸만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왜 덜덜덜덜 떠느냐 이 말이야.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할 일이 생기는 거요. 믿음이 없으니까 축복이 안 오는 거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지. 그 두려움을 예수 이름 몰아내기를 원하고 담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그랬어. 그런데 왜 걱정합니까? 근데 왜 걱정하느냐고. 그러면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주님이 막 화를 내는 거야. 봐봐요. 이 구절이 본문 말씀에 있는 게 사복음서에 있는데, 어떤 복음 이렇게 봅니다. 이 믿음이 없는 이 악한 세대요. 어? 근데 그 이 믿음이 없는 corrupted generation이라는 말씀입니다. corrupted란 말은 뭐냐면 부패했다 이 말이야. 썩어 냄새가 난다 이 말이야. 이걸 누구한테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여러분 생각해봐.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이 썩은 냄새 나는 이 족속들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믿음 없는 마음은 썩은 냄새 난다, 이 말이야. 이성과 지성과 자기 경험 믿고 살아가는 이 인본주의는 영적으로 보면 썩은, 문드러진 썩은 냄새 나는 거라, 이 말이야.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이랬잖아. 왜 두려워하느냐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이쁜 사람 얼굴에 페인트 칠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변장을 해가지고 앉아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이야. 아멘. 믿음 있는 사람이야. 따라 주여 믿음을 주세요. 아멘. 정말 믿음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이 세상 살려고 딱 하고 꿈을 가지면 가질수록 삶의 부담감이 쫙 오잖아. 그 산을 넘어야 되니까. 그 장벽을 뚫고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러려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어마나 맞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네. 문만 열고 나면 아이고 적당하게 살자 이래버리잖아. 그냥
인생이 뭐 땅 뺑이가 있어? 그냥 밥이나 먹고 살다가 죽으면 되지. 그렇게 죽을 그렇게 살려 빨리 죽어. 진짜 빨리 죽으세요. 그러다 자살하지 말고 믿음 이름 봐봐요. 내 힘으로는 산을 오를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그 벽을 뚫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해 준다잖아. 논문을 부숴준다잖아. 그 논문을 장군 새 빗장을 꺾어주신다잖아.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아와 숨은 재물을 주신다잖아. 그게 뭐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 두려움을 다 떨쳐내기를 원하고 모든 것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면 이겨낼 수 있다고 믿으시면 주님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했던 걸 보러 봅시다. 제자들이 했던 게 뭐 풍랑 맞을 때 뭡니까? 열심히 노를 지었습니다. 땀 흘려 이겨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이 풍랑을 자기들의 힘으로 이겨내보려고 베드로도 동원됐고 야고보도 동원됐고 다 동원된 열두째 졌다 파도를 못 이겨 죽게 되니까 그제서야 주님을 깨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네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풍랑이 일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당할 때 고생하며 자기가 돈 벌어서 땜질하고 노동에서 땜질하고 사업에서 땜질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거야. 그래서 지쳐가고 있어요. 삶에 지쳤어요. 그리고 집안 싸움할 때 아내와 남편이 싸우면 야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내가 이래서 밥을 먹여야 되지 않느냐고. 그러면 네가 한번 살아볼래? 그 말에 개꼬꾸러져. 여러분 마귀가 요구하는 것은 빵을 위하여 살아러 가는 거예요. 근데 빵을 위하여 사면 빵도 제대로 못 먹어요.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기를 바랍니다. 그럼 빵은 축복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모습들을 한번 봐봐요. 딱 풍랑이 일 때 즉시 주님 깨워야지. 아멘.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여러분 교회에 와서 무릎을 꿇을 때가 언제십니까? 돈이 남아있고 아주 재주 부릴 수단이 남아있고 세속적인 가능성이 남아있으면 주님께 나오지 않아요.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망가졌을 때 돈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 할 방법도 없고 누더기가 되었을 때 주 앞에 나와서 목사님 도와주세요. 아이고 이번 기도요. 다 지역과 타 교회에서 그런 사람 수없이 오고 있어요. 건강할 때 오지. 망가지기 전에 오지. 그래도 주님이 얼마나 인자하신지 다 깨어지고 찢어지고 망가진 사람도 주님 고치고 있어요. 지금 암 환자들이 많이 낫고 있어요. 통곡하고 눈물 흘리고 여러분 옆에 분들 우리 좀 인사합시다. 다 망가지기 전에 돌아가자. 땜빵 인생 되지 말자. 시작. 아멘. 주님께 즉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풍랑이 딱 일면 주님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이러면 끝나잖아. 근데 주님이 아이고 베드로야 손보자. 네가 노젓는다고 소리 부르폈네. 아이고 베드로야 고생했다. 절대로 그러시는 분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 고생했다고 보상하지 않아. 이게 인본주의로 생각하지 마. 믿음은 주님을 사용하는 군세입니다. 아시겠어요? 불행하십니까? 주님은 깨우시기를 원합니다. 배고프십니까? 주님 깨우시기를 원하고 삶이 고달프십니까? 주님 깨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딱 깨우니까 파도야 잔잔하라 바람아 잔잔하라 하니까 끝나잖아. 하나님의 의도는 여러분을 불행 속에 가두어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 불행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불행은 떠나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행복해져야지. 예수 믿고 형통해져야지. 예수 믿고 정말 세상을 다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와야지.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3년까지는 봐줘. 가나안교회 와서 3년이 지난데도 골골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고 생각이 바뀌어야 돼. 마음이 바뀌면 현실이 바뀌어져야 돼. 행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이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주님이 자기 배에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가 할 때까지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주님 딱 깨우는 거야. 주님 기분 빡 나쁜 거지. 믿음은 즉시 주님 인정하는 거야. 주여 도와주소서. 아멘 합시다. 여기 예, 한 가지 따라 합시다. 양심은 믿음이 아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게 뭐냐면 막상 어려움이 딱 생기면 어머나 나 지난주에 교회도 안 갔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 도와달라고 그래. 11주도 띠먹었는데 어떻게 도와달라고 그래. 새벽기도는 커녕 1년에 교회가 나는 숫자 손꼽는데 내가 이렇게 됐다고 내가 양심에 있지.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양심에 있지. 또 어떤 분이 이런다. 너무 많이 구하지 말라고. 하나님 머리 아프다고. 하나님 생각하지 마. 그런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공헌을 했기 때문에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자식만큼 날강도는 없어. 자식은 집안 살림 다 빼먹어. 맞아 틀려. 여러분 뭐 안 그런 척 하지 마라 다 그래. 자식 키우는데 쏟은 사랑, 자식 키우는데 쏟은 물질, 그거요 다 하면 집도 몇 채 사. 그런데 자식은 전혀 미안해하는 마음이 없어. 시집을 가도 달라고 그래. 그런데 얼마나 뻔뻔한지 나는요 곰곰이 생각했어요. 자식은 가문을 일으키는데 공헌한 바가 아무것도 없어. 아직이 아무것도 없어. 다 빼먹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때는 당자가 재산 다 날리고 거지되어 돌아왔을 때도 야 이놈의 새끼야 너 무슨 낯짝으로 왔어 이러지 않았어. 네 돈 가진 거 다 어째서 이러지 않았어. 아버지는 아들 돌아온 것만 좋아했어.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은 뻔돌이다. 아멘. 난 믿음은 뻔이라고 생각해요. 뻔뻔해야 믿음이 좋아. 주여 믿습니다. 우리 갖다 들이매야 돼. 이러면 안 돼. 일단 은혜 받고 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살고 난 뒤 보자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성경 곳곳에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밤에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해치 못하게 할 것이다.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곳곳에 약속하고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땜질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주님께 가서 엎드리세요. 주님 나 아파요. 주님 나 목말라요. 주님 나 슬퍼요. 주님 나 두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럼 끝난다. 끝난다니까. 내 힘으로 그걸 땜질하는 것을 주님은 분노하신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무기를 견디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있을 때 그 무기를 주님께 딱 갖다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 좀 죄송한데 좀 대신 좀 해달라고. 그 주님은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막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주님이 타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죠. 피곤하실까봐, 귀찮으실까봐, 할 짓 다 짓 다 해보고 죽게 될 깨우는 사람 말고 이제는 주님은 내가 다는 큰데 주님은 안 주무시도 되는 몸으로 바뀌었어요. 주님은 24시간 눈 뜨고 계십니다. 주님의 도움을 청하세요. 주님 나 마누라한테 힘들고 외롭습니다. 도와달라고 주여. 아멘. 주님을 인정하는 분량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세요. 내가 맡겨드리는 것만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풍랑이 있고 내 힘으로는 감당치 못할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행복하겠지, 후년이 돼도 그 마음 오지 않아요. 어떻게 그 문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깨우셔야 돼요. 주님을 사용해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 엎드려 보세요. 기도하는 자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기도의 대가만 지불하면 돼요. 기도의 대가는 돈이 안 들어요. 기도의 대가는 내가 무너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 대가 지불하시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축복으로 여러분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의심하는 자 되지 말고 믿음 갖는 성도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